히오스는 없앨 수 없어, 여러분. 히오스 아직 중지 안 했잖아요. 어? 영업 중지 안 했잖아. 히오스는 없앨 수 없지. 이렇게 파리가 날려도 여기 직원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내 인생 역작이야, 이건. 내 인생 역작이에요. 보세요. 인생 역작. 저거는 계속 운행해야지. 이건 왜 아무도 안 들어오죠? 인기가 너무 없는데, 이것도? 푸른라이드 왜 인기가 없죠? 푸른라이드 잠깐만, 얼마 벌고 있어? 뭐야, 하나도 못 벌고 있어? 푸른라이드 왜 사람들이 안 타죠? 너무 높이 있어서? 왜? 이건 좋은데, 기본 세팅이라서? 왜? 이거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 왜 이쪽으로 사람이 안 가서? 아, 아직 시험 운행이구나. 아직 오픈을 안 했네. 개장을 안 했네. 아까 테스팅 해놓고 개장을 안 했었어. 아, 너무 짧아. 극혐인데, 이거. 존나. 일단은, 조금 먹을 것들하고 좀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중간중간 배가 고프지 않게. 테이스티. 이 직원도 12,000원 버거? 엑스라지 12,000원, 그냥 버거 8,000원. 머스타드 싫어. 치즈 얹고. 이 알바 열심히 일한다. 공급 10% 인상. 오케이, 오케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 이분도 공급 좀 올려줘야겠는데. 와우! 후룸라이드 개꿀. 후룸라이드 인기 보소? 연결하나? 와, 이 계단에 사람들이 올라가? 후룸라이드 인기 보세요. 오, 장난 아닌데? 좀 기가 막힌 거 이것도 만들어 놔야겠다. 너무 안쪽에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안쪽에 사람을 끌 만한 놀이 기구를 좀 여러 개 만들게요. 먹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공원도 하나 만들어야 돼.
음료수 집도. 음료수 집도 만들어주고. 타고 나오면서 화장실을 그 롤코 타고 나오는 출구 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좋죠. 아니야. 이게 뭐죠? 파크 랜스. 이건 공원 하나 만들고 걷다가 만들면 되겠네. 약간 그런 거네요. 오케이. 안내 데스크도 중간중간 하나 만들어 두고요. 안내 데스크 제일 처음 도입 부분에도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야 애들이 그걸 얻어갈 테니까. 그 놀이기구에 대해서 이런 정보라든지 얻어갈 테니까 안내 데스크 만들고. 그리고 히오스 앞에는 무조건 화장실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이 타지 않더라도 화장실 운행해야죠. 테스트 중이었네? 오픈 안 건 줄 알았어. 그러고 보니까 히오스 오픈을 안 했었네? 근데 이건 오픈했는데도 돈이 안 벌리거든요? 인컴이 빵이잖아요. 이때까지 손해난 거 봐. 노잼 코스터 4,400만원, 4,500만원 지금 빚 생겨서 빚. 길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안 간다고요? 길 있는데? 길 다 만들어놨는데? 근데 내가 커스텀으로 만든 노잼 코스터도 사람들이 안 타러 가. 그니까 이쪽으로 안 들어가. 이쪽에서 다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 이쪽으로 메인 봐봐. 이 아저씨 뭐야? 심지하는 느낌인데, 심지? 심지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심지? 히오스 길 정리할까요? 히오스 길이 좀 개판이긴 한데 사람들을 많이 탈까봐 길을 좀 길게 잡아놨는데. 아니, 히오스를 없애면 안되고.
이게 있긴 있어야 되네요. 새치기 라인이. 이렇게 하는 건가? 아, 히오스를 계속 없애버리네. 됐죠? 이게 새치기 라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줄 수 있으면 여기로 빠져나가서 사이 새치기를 들어가니. 나중에 저거 다시 오픈하고. 왜 봉급이 다 왜 기본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야? 입장비가 얼마였죠? 입장비가 아예 없네. 입장비 스탠다드 만원, 패밀리 15만 5천원, 이제 패밀리 2만원. 근데 입장료가 왜 없어? 입장료가 있어야 내가 유지가 되지. 오, 재밌어 보인다. 타는 거 실감 나는 거 봐. 얘 재미 없나? 노잼인가 봐, 얘네. 아, 노잼 아닌가 봐. 내려갈 땐 재밌었는가 봐. 여자 흥분도 괜찮은데? 쌍둥이인데? 색깔만 다르고 쌍둥이인데? 표정 봐. 웃겨. 어, 후룸라이드가 진짜 인기 괜찮아요. 후룸라이드가 거의 효자인데? 한번 볼까요? 오, 180만원? 이거 자유이용권은 없나요? 기계 돌리는데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치 거지같이 지었네. 다시 히오스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근데 위치 안 좋아도 그럴까요? 다른 놀이기구랑 너무 떨어져 있긴 한데 입구에 있어서. 근데 이것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가. 이쪽 놀이기구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쪽에 재밌는 놀이기구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무난하게 탈만한 거.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그 장사가 잘 되면 놀이기구가 문제가 아니, 놀이기구가 문제인 거잖아 그냥. 이거 그거 없나? 범퍼 트랙? 그거 있잖아요. 그 부릉부릉 타고 다니는 거. 그 트랙 있고 이렇게 그 롤코타에서는 있었는데. 범퍼카 말고. 없네. 열어야 되는 건가? 아, 위치들을 다 거지같이 잡아놔서 이거. 너무 저쪽에 몰려있다. 입구를 일로 잡아놨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서 안 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극혐이라서. 극혐이잖아. 그냥 극혐이라서 안 타는 것 같은데. 저걸 누가 타? 나라도 안 타겠다. 근데 이거는 왜 안 타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것도 조금 극혐이긴 한데 피어가 왜 18이에요? 왜? 이게 왜 피어가 18이야? 노젠 고스터 이게 높은 건가? 다른 놀이기구들. 어, 이건 또 왜 위에 있어? 도로가 센터에 떠 있는데? 뭐야 이거 도로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 이거 높이나 저거 높이나 거기서 거긴데. 노잼 코스는 삭제를 해야겠습니다. 노잼 코스는 노잼인가 보네. 노잼. 노잼 코스는 삭제하고 이제 롤러코스터 한번 또 제작해볼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롤러코스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걸로 슈퍼맨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슈퍼맨 그거잖아요. 퓨! 간 다음에 뒤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만들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이거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오픈이 될지 안 될지.
정상 오내는 되거든요 저거. 어, 씨. 아. 그래 이거 정상원한테 오 주황색 3개 슈퍼맨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슈퍼맨 같은 경우는 슈퍼맨 이거 같은 경우는 열차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동시운행하면 박살나요. 동시운행하면 박살나. 어? 파이널 판타지? 15? It's out? Really? 아 했어요? 발매했어요? 아 그래? 재밌어 보이던데. 사람 와라! 사람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사람들이 안 오는데? 자리가 거지 같은 건가? 오! 오픈한 건데? 타러 왔다가 왜 가? 주황색인데 왜 안 타지? 왜 안 와? 여러분 그쪽으로만 가지 말고 이쪽으로도 좀 와주세요. 초록색일 때만 타요?